서령초등학교 교장 유아전은 2017년 3월 13일 월전 교직원이 모여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전 교직원이 반부패 청렴 실천 결의문을 낭송하고 서약서를 작성하여 정직 공정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수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어 3월 15일 수 소통의 날에 방과 후 학교 외부 강사들과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교장과 교감, 방과 후 학교 부장, 외부 강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청렴 실천 결의를 다졌으며 소통을 통하여 청렴 마인드를 내실화하고 공정한 학교 문화 만들기에 동참하였다. 또한 2017년 3월 24일 금 본교 도서관에서 청탁금 집법 안착 및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한 학부모 연수가 개최되었고 오후에는 같은 주제로 교직원 연수가 진행되어 청렴 문화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였다. 본교에서는 청렴 문화 안착을 위하여 가정통신문 이외에 청렴한 학교 문화를 위한 당부 2017.38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관련 가정통신문 2017.52 및 SMS 문자 이외 2017.320, 2017.42, 청렴 소식지, 저령 푸른샘으로 2017.327, 저령 푸른샘 마이너스 2호 2017.55, 30, 늘 가정에 안내하여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깨끗하고 신뢰받는 학교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부모와 교직원의 협조 아래 청탁금지법 안착 등 깨끗한 학교 교육을 실천해 청렴 문화를 함께 일구고 있다. 청렴, 우리가 가꾸고 보살펴야 할 정말 소중한 열매다.